이거라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주세요. 안녕, 예고박스에 다혜예요. 저번에 무지개나라 공주님이 부케를 딱 던졌거든요. 진짜 멀리 던졌어요. 완전 헉, 저 잡을 수 있어? 사람 다 이렇게 눈 땡그랗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주황이가 막 스케이트를 막 타면서 확 잡아버렸어요. 헉, 진짜 멋졌습니다. 오면서 이렇게 노랑이가 고대문서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애고가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글씨는 스치듯 지나가 버리네. 애고가 어딜 가는 것일까? 근데 애고가 아무것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막 가고 있어요. 스치듯 지나가 버리고 여기 배경이요. 완전 너무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 뭐야? 지나갔어? 아무래도 애고가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하루 종일 무엇인가 하다 보면 뭔가 스치듯 계속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그 애고가 이거 스치듯 지나가는 게 정말 귀중한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스치듯 애고처럼 확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고가 고대문서에서도 이런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이 아까운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애고가.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양이가 애고 박스와 애고 카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양아, 고마워, 땡큐. 카드에는 과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거는 제 키보다 커요. 여러분 키보다 클걸요? 그리고 멀리 있어도 보여요. 크니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다봐야 돼요. 그리고 물을 퍼올려요. 네덜란드에 있어요. 네덜란드에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돈키호테가 보고 괴물인 줄 알고 막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답은 풍차입니다. 여러분, 풍차를 생각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이거는 풍차랑 닮았습니다. 왜냐면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정답은 바람개비입니다. 오늘은 바람개비 스케이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에고박스 오픈! 오늘의 주인공은 탕수입니다. 판타스틱! 에고박스 안에는요? 와.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위에만 잡아야 돼요. 위에만 잡고, 위에, 움직이네? 정답은 카이입니다. 이거는 펄럭펄럭거리는 하얀색 토아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양이가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바람개비 스케이트입니다. 자, 이제 스케이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람개비 스케이트. 노랑이가 바람개비 스케이트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왜 바람개비 스케이트일까요? 스케이트를 탈 때, 스케이트 탈때 바람이 이렇게 몸에 휘감잖아요. 그때 바람개비가 쫙 날아가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람개비를 옷에다도 달고 스케이트에다도 하나씩 달았습니다. 책은 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도 이렇게 색칠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랑 분홍색이랑 하늘색, 연두색 이렇게 썼잖아요. 바람개비니까 이렇게 바람개비니까 스케이트를 타면서 그 바람 때문에 다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활동적인데 더이 활동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네 가지 색을 사용하였습니다. 포인트! 잘라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랑이네 몸집이 작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바람개비 스케이트 완성했어! 컴플릿! 노랑아, 어떠니? 이렇게 바람개비를 스케이트에다 달고 이렇게 내 배에다도 크게 다니까 내가 스케이트 탈 때마다 바람개비가 휘휘 날겠지? 뱅글뱅글 돌아갈 거야. 하영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 진짜 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진짜 기대가 된다. 왠지 스케이트 대회 때 노랑이를 보다가 내가 질 것만 같아. 그러긴 하겠다. 노랑아, 하영이가 질것 같아. 널 보느라. 기분 좋은 일이다. 난 이길 거거든. 그러면 바람개비를 크게 내등 뒤에다 또 달아줘. 마이 미스테이크. 크게 이 바람개비가 좀 조그마잖아요. 스케이트 위에도 조그마하고 그리고 배에다도 그래도 노랑이 옷에 비하면 크겠지만 그래도 조그마하기 때문에 더잘 보이기 위해서 크게 등에다가 달아줘야겠어요. 완벽해! 퍼펙트! 노랑아, 어때? 등 뒤에 바람개비를 다니까? 이렇게 등 뒤에 다니까. 진짜 엄청나게 돌아가겠다. 나는 스케이트를 더 세게 타면 탈수록 이 바람개비가 뱅글뱅글뱅글 도니까, 나는 정말 더 빨리 타고 싶어질 것 같아. 맞아. 너가 이 스케이트를 타고 등에 이 바람개비를 딱 크게 달았으니까 너가 스케이트를 타면 뱅글뱅글 계속 돌아갈 거야. 하영아, 어떠니? 야, 난 졌다. 진짜 저거는 바람이 돌수록 저 바람개비가 나를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내가 정신을 팔 것만 같아. 나는 더 강력한 걸 준비하겠어. 하이,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개비 스케이트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의 주인공은 탕수육입니다. 예, 다혜 청소년입니다. 네. 네, 무지개나라 유치원이요? 네. 아, 오늘 수업 주제가 바람개비인데, 운동장에서 바람개비를 친구들이 다 만들었는데, 노랑이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아, 그러면 진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노랑이? 아, 방송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노랑이가 이제, 와, 오늘 일일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노랑아!